만남이는 뭐요? 어떤 면? 응? 안 가르쳐줘. 님 사람 손님? 뭐인데? 오뎅탕 끓여서 추운데 어머니도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김밥 샀어. 정신없이 종종 걸음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다. 세주씨 부부가 이렇게 일꾼을 여럿 부른 건 오늘이 처음. 경험이 없다 보니 별것 아닌 일도 이들에겐 다 낯설고 어려운 눈치다. 그래도 바람결도 익숙한 고향 마을 아닌가. 세주 씨는 요즘 늘 즐겁다. 힘도 여자들은 머리에 다 있는데 이렇게? 응? 진도 엄매들은 다 일하고 다니게. 실참 드시고 하시오. 실참 왔소. 손 놓고 가볼까? 여기 있습니다. 땅내 맡으면 안 줘요? 또 드셔요. 그만. 파종날 새참은 막걸리 만한 게 없다. 네. 아, 지금 저기 대파김치. 지가 줘요. 어머니, 지가에게 좋아요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? 그럼 무작위 좋다는 거지. 무작위. 무작위. 어린이날 저거 무작위는 지나게 좋다는 거고. 그럼 나 줘요. 맛있고. 무작위. 무작위 줘요. 세주 씨네 일이 바쁠 때마다 도와주는 이웃 부부. 이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. 몇 년 차세요? 네 봐봐 같이 안 좋아. 아니, 결혼하신 지. 결혼한 지 40년 넘었죠. 이야, 그렇게 좋아요? 40년 동안 붙어서 함께? 아니, 안 좋아도 살고 좋아도 살지. 뭐 사는 낙에 사는 거지. 그러면 새로 태어나도 형님 만나실라? 글쎄,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형님은? 그 염한 말을 하겠냐. 했다가는 뭐다고, 안 했다가는 뭐다고.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건데. 안 하는구나. 고생을 안 하겠다. 뭐 이제 주정하는 건 아니지? 결혼할 때 가봤어. 아, 그러셨구나. 나 기억이 안 나요. 결혼할 때 얼마나 왔다고 우리 동네를? 응. 그래? 그 전부터 왔었어요. 그래, 맞겠구나. 아저씨가 참 좋아. 재수는 만나서 신랑 때려가라요.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시골에서 살기가 힘드는 일이라 저 시골에서 살라고 될까 그랬는데 또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또 괜찮은 일이야 인생. 언제든 세주 씨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고마운 이웃들이 있어 두 사람은 고된 날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. 모판도 다 옮겼고 새참도 챙겼으니 두 사람도 파종에 손을 보탠다. 나름 이 마을에선 젊은 부부답게 농기구를 이용해 순식간에 일을 끝냈다. 또 갱년기 띵깡 부리는 거야 지금 또? 저 큰애기도 아니고 저 어쩌었을까? 팝송 됩니까? 이 바람꽃에 노래를 부르라고야. 정신 하나도 없네. 노래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.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면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들에 피어난 꽃도 공짜 미순이 웃음도 공짜
잘른 소리 끙끙 났던 하루지만 이만하면 또 한 곱이 잘 넘어갔다.